오늘 일정은 가서 생각하는 걸로. 제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아니야, 안 불안해. 플랜 B는 나한테 있어. 플랜 A는 앉아. 저 혼자 정했습니다. 전 제이. 홍콩을 갔다 왔고 이번에 다른 한 명이랑 일본을 가는 거예요. 이번엔 현재 제 친구와 여행을 가는 거라서 어떨지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잠깐 보여주자면 어제도 혹시라도 체크 나가겠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가는 방법도 다 적어서 그나마 저한테 맞춘다고 2일차만 딱 정했고 나머지는 크게 정하지 않았더라고요. 나랑 간다고 엄청난 배려를 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탔어요. 공항에서 세송열차를 타야 되는데 몸번 탔는데 잘못탔어요. 꼬치? 꼬치? 아! 꼬치? 꼬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여기 어디야? 한 3분만 기다렸어도 되는데. 그치? 결국에는 이건 쭉 가마쿠로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근데 한 2시간 몇 분이었지? 2시간 20분? 2시간 23분이나 걸렸대요. 그냥 지금 너무 춥고 배고프고 무사히 갈 수 있겠죠? 승희와 가마쿠라를 진짜 험난한 여정이었다. 끝나칠 수 없다. 이 맛있는 빵 그... 냄새. 먹어주겠다. 네, 빨리. 근데 진짜 숙소에 왔기 때문에 빨리 주선배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희들 탔어요. 이동 중에 미슐랭 맛집 있다고 그래서 일단 거기 한번 가보고 구경을 할 예정입니다. 어? 사람 없는 것 같아. 어? 딱 좋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미쳤다.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국밥이라고 하더라고. 멸치 떡밥이지. 멸치 먹는 거 그치? 국밥 그냥 다 소금이 맛있어? 시간은 10시 49분이고요. 제대로 가마쿠라 관광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하루 브리핑 좀 부탁드려요. 이거 먹고 연못 가서 사진 찍고 그 기찻길 사진 찍고 기차 지나가는 밥집에서 밥 먹을 예정인데 너가 싫으면 딴 데 가도 돼. 좋아. 그다음에 마지막에 먹거리 들고 바다 물 지는 거 보면서 먹으려 했는데 먹거리까지 들어야 돼? 거기 돗자리 깔고 많이 먹더라고. 근데 너무 추우면 생각해도 돼. 패키지 여행 아니야? 플랜 B는 앉아. 플랜 B? 플랜 B는 나한테 있어. 내가 주변에 이제 하트를 한 100개 정도 눌러놨기 때문에 저는 플랜 B는 싸나요. 플랜 A는 앉아. 확실하지 않아 나는. 지금 무섭게 생긴 거 같아. 나 이거 필요한 거 같아. 그게 뭔데? 이렇게 냄비 같은 거. 필요하다. 그치? 이거 진짜 귀엽지? 너무 귀엽지? 이거 좀 필요한 거 같아. 이걸 같이 맞출까? 어디에 필요해? 동전지갑? 해외 갔을 때. 이거 어디서 조금 생각해보자. 예쁘다. 뭔데? 뭔데 이렇게 화가 났는데. 일어나. 강아지냐고. 혹은 목 마르니까 하나 마실까? 네, 라떼 팔려나? 라떼. 너 라떼 마시게? 그래. 진짜 고소해. 맛집인데? 한입벌이야. 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일단
나와. 왜 하는 거야 이거는? 771로 소문 나실 거야. 코코마에 역 가기 전에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면 그 풍경이 진짜 예쁘대요. 그래서 먼저 내려서 이제 봤는데 진짜 예뻐. 미쳤어. 저 바다 진짜. 다들 기차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해산이 좋아요. 너무 예뻐. 해피 강아지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다. 윤슬 봐, 미쳤다. 너무 예뻐. 여기가 유명한 전철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 피우는 거야 지금. 나 힘들어. 저 기다릴 때부터 만들고 있었어. 그거 다 만든 사람부터 쪼가.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뭐 하는 거야 이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사라졌어. 이거 노른자가 없으면은. 야씨 터져버렸다. 터져버렸다. 이게 되는 게 없냐. 한 번에 줄게. 생선은 맛있다. 오늘 일정 좀 힘들었어. 갑자기 엄청 주문을 빨리고. 일정은 가서 생각하는 걸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오늘 하루가 흘러갈지. 뭐 어떻게든 잘 재밌는 일이 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일단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아니야, 안 불안해. 너 불안한 손놀림. 어디 가지? 아, 하나도 없어. 하트가 하나도 없어. 하트를 한 100개 정도 눌러놨기 때문에. 우리는 좀비는 구역에 갈 거야. 아니면 음식점을 눌러. 이쪽이네. 거기야. 여기 먹자 골목이네. 나가서 빵사 들어가 볼래? 괜찮겠어? 진짜? 그럴 거니. 좀 나가는 게.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시부야 가서 놀려고 합니다. 걸어갈 힘이 없어요. 저는 지쳤어요. 난 제일 유명한 걸 먹었구나. 우와 이게 양파? 들어갔다고? 양파도 있었어. 응. 거짓말. 나쁘지 않은데? 음미하면 안 돼. 우와. 맛있다. 모자. 무서워. 귀여워. 괜찮아. 매서워. 응. 매서워. 오늘 각도로 봐도 날 째려보고 있어 지금. 너는 쫑냥이구나. 흥미로운 모자 발견. 흥미로운 모자 발견.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너 꽃갈콘 같아. 레이프트 매장이 났습니다. 좋아하는 로브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빵댕이야 빵댕이.
말, 말, 컵, 말. 네, 재밌어. 좀 귀여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6천만 원? 우와, 완전 이렇게 숯불인가 봐. 내일은 계획이 하나 있어. 자기 전에 디저트 가고. 아, 아 맞아, 무조건 있어.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게 많이 파는 건 파는 곳인지 모르겠네. 홍비는 구역에 있는 디저트. 아, 그럼 무조건 있어. 야, 양이 뭔데? 그거 뭐야? 이거 치킨 윙이래. 맛있어. 야, 이거는 진짜 술이 그냥 부스러워는 그런 느낌이다. 오늘 음식 좀 확실해서 그러죠. 너무 좋다. 4일차고요. MG들의 성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려고 하는데 시모키타자와라는 곳에 가려고 어제 자기 전에 저 혼자 정했습니다. 약간 좀 종로, 을지로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스러움과 뭔가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카페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카자와에 도착을 했습니다. 히로키라는 곳인데 오코노미야키가 유명하다고 해서 여기 왔어요. 이게 진짜 약간 꽤나 먹부림이었는데 나 지금 카메라에 담기는 게 다 먹는 거밖에 안 찍었어. 이제 먹고 주변 구경하고 카페도 가고 나 카페도 찾아보면 됐다. 와 멋있어. 너 진짜 제이다. 너 언제 제이라고 한다고? 전 제이예요. 응. 인정받았어요. 대박. 진짜 맛있는 거. 우리께 분명해. 치즈 1위대 가야비 이거 뭐 치즈? 귀여워. 괜찮아. 뉴 아라이바르가 꽃이. 뉴 아라이바. 응. 응. 사야 될 것 같아. 어. 이거 안 사면 누가 사? 피셔님 프라이팬 뒤집듯이 뒤집어지고 있어. 어. 열린 날씨네요. 저기 어디 찍고 계시나? 나 찍히고 있어. 응. 아침이랑 완전 다른 사람 베스트. 여기가 제가 찾은 카페인데 여기도 캐시온이네. 빈티지한 그런 느낌 카페라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너무 맛있는데? 약간 좀 리빙 제품들을 보고 싶어. 또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들고 갈 수는 없지만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뭐 소리 나세요? 약간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여기다 내주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여기다 내주는 거죠. 와 진짜 예쁘다. 요즘에 이런 거 진짜 찾고 있었는데 이게 비쌌으면 제가 고민을 했을 텐데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결국에 아 진짜 야끼니쿠 너무 먹고 싶었다. 진짜 하이볼. 아, 술 맛이 안 느껴지는데? 야 이거 스테이크잖아. 여기서 한 3개 정도 시켰는데 딱 적당한 거 짜잔 짜잔 짜잔. 언니 이게 되게 약하다라고 느꼈거든? 생각보다 얼굴이 빨개지는 느낌이야. 4박 9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공항 가야 되는데요. 기본 만 보 이상씩 걷고 계속 돌아다니고 쇼핑도 진짜 많이 했는데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 택시 타고 출발할게요. 나스타 공항행 열차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말이네.